경제관념이 너무 다른 여자친구랑 헤어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내년에 33살 되는 흔한 남자입니다. 최근 고민이 있는데 의견을 묻고 싶어서 사연 올려봅니다. 여자친구와의 금전적인 견해 차이가 심해 자꾸 충돌이 일어나네요. 저는 부끄럽지만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자라고 하기엔 여유가 많지 않고 가난하다고 하기엔 꽤 여유가 있는 그런 환경이죠. 부모님 명의로 상가 건물 한 채, 아파트 두 채 있는데 지방이라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 저도 어릴 때부터 투자와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공무원이라는 박봉 직업임에도 1억 후반대 정도의 돈과 제 명의의 조그만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도 월급을 많이 받는 편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직업이라 그냥 비슷한 환경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문제는 결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첫 번째 다툼은 친구 결혼식 때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청약이 두 군데에 당첨되었는데 부동산에 대해 잘 알던 친구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프리미엄이 2천만 원 정도 붙어서 꽤 좋은 수익을 봤고요. 서로 힘들 때 지켜주고 서로 좋을 때 질투 없이 축하해주는 부모님끼리도 친분이 두터운 그런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데 그냥 축의금만 보내기가 싫더군요. 그래서 제가 TV와 스타일러를 신혼집에 선물했고 뒤풀이에서 친구가 고맙다고 하는 걸 여자친구가 듣더니 저보고 돈을 왜 막 쓰냐고 화내더라고요. 고마운 친구라 그런다 했더니 이해하고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 다툼은 제가 산 물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명품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물건이면 구매하지만 그때 제가 원했던 게 하필이면 명품이었네요. 저는 오래 쓸 물건이라면 조금 더 좋은 걸 사자라는 주의입니다. 그걸 보더니 오빠는 그렇게 허세가 심한 사람이냐, 그런 거 하나만 걸치고 있으면 남들이 짝퉁이라고 생각하지 오빠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걸 살 돈이면 명품이 아닌 걸 10개는 더 살 수 있다. 낭비벽이 심한 것 같다고 하기에 오래 쓸 물건이다 했더니 다른 건 오래 못 쓰냐, 다 디자이너 이름값이다 하며 제가 산 물건의 가격을 계속 다른 거랑 비교해 주더라고요. 그거면 뭐가 몇 개고 이런 식으로요.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통장 오픈하니 여자친구는 3천 후반대로 모았길래 노력 많이 했겠네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저 같은 부모님 있었으면 생활비 안 들고 그만큼 모았을 거래요. 제가 모은 게 아니고 받은 거 아니냐고 그럽니다. 제 씀씀이 보면 그 월급에 그렇게 모을 수 없다고요. 우리 부모님 저 스물에 딱 5천만 원 주셨습니다. 이걸로 앞으로 내 생활을 만들어 보라고 하시면서 생활비 일절 지원해 주신 거 없고 어렸을 때부터 투자하는 버릇만 주셨어요. 대학생 때부터 착실히 불려나갔고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 것, 나는 내 것을 새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손해본 투자도 있고 지킨 투자도 있고 이익난 투자도 있습니다. 청약 당첨도 돈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5천에서 시작했어요. 지금 아파트는 알아보고 조언 듣고 갭투자로 사고 했어요. 물론 지원을 받아서 제가 나름대로 작은 성공을 거두는 시기가 빨라진 건 사실이지만 제 노력을 폄하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주식하는 걸 보더니 오빠 주식도 하냐? 주식해서 다 잃으면 어쩌려고 하냐? 오빠가 말하는 투자가 그거였냐? 하면서 화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단순 투기로 주식을 선택하지 않고요. 충분히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보고 장기적인 목표로 접근 느낌으로 합니다. 워런 버핏도 주식으로 돈 버는데 그분이 하면 투자고 제가 하면 투기인가요? 심지어 어릴 때부터 공부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개념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제 말이 안 들리나 봅니다. 제 주변엔 전업투자자분들도 많고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주식 전부 하시는 분들 많아서 전혀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데 설명을 해도 알려고 하질 않아요. 같이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내가 화장품 쇼핑하듯이 나도 적당히 싼 종목이 있으면 가지고 있어 보려고 한다 했더니 저 같은 사람이랑 못 살겠대요. 결혼하면 그만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전 그만둘 생각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네 부모님이 자기를 반대하시니까 지금 주식 핑계로 헤어지려고 하는 거냐 하며 있지도 않은 말을 해요. 저희 부모님 반대하시지만 제가 설득할 자신 있어서 반대하신다고 여자친구한테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딱 느꼈습니다. 여자친구와 나의 집안 형편은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여자친구의 생각은 제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다는 걸요. 저는 사랑하니까 여자친구 부모님의 노후도 책임지고 가려 했는데 여자친구는 제가 망할 거라 생각하고 저 같은 사람 부양할 수 없대요.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앞으로 제가 부양받을 정도로 못나질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사랑하는데 지금도 결혼한다고 하면 설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모질이 같습니다. 진짜 헤어져야만 할까요? 이상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